그리고는 언제 하시게요? 망부랑 감정 쓰레기통이야. 마구마구 욕하고 포트키를 해. 어, 그래? 자, 손님들 여기 감정 쓰레기통도 있고요. 반전 메이드도 있고 여기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네네. 육덕 메이드도 있으니까 어디부터 가실래요? 나 여기 가보고 싶어. 많이 봤는데 귀여운 거 어때요 여러분 주인님들? 와 좋아 좋아. 귀여운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또 그러면 사쿠란보로 한번. 아니 의상이 근데 너무 공격적이다 공손이. 메이드복 맨날 보면 지겹잖아요. 엄마야. 언니 나 죽어. 저도 지금 되게 민망하거든요. 자유인 상태로 노템이라서 속옷을 위아래로 못 입어서 그냥 날것이라서. 와. 아 근데 지금 속옷 안 입어갖고 그렇게 막 모양이 막 이쁘지가 않아서. 아니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요? 이분은 도라이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 팽가이퍼로 가세요. 저도 할게요. 일단 잠시만요 뭐 흘러서.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요. 저도 흐르는 것 같아요. 라이짱 예림 주인님이 3만원. 예림 거주신 사마 3만원 아리가토. 매도네 매도? 왕년아 그냥 엎드려. 아니 여자들한테 인기가 최고인데? 여자들밖에 안 왔어 여기. 사랑 안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힘들어서 사랑 안해를. 어 맞나 이게? 근데 사랑 안해 잘 모르는데 잊지 말아요나 정 맞은 것처럼은 알거든요. 잊지 마 해주세요. 응.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하지 못했던 그 마음 혹시 알고 있나요? 뒤돌아서 가슴 뛰고 그대 보내주던 그 사랑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마. 엘시장 오늘 끝나고 뭐해요? 전해! 미리자! 엘시장 한 번 더 요청 가능합니까? 어떤 걸로 해드리면 좋을까요? 소드아트 온라인 1기 오프닝 가능한가요? 그거는 안 되는데 2기 엔딩 나는데. 그거 저 진짜 좀 그러네. 아니면은 방패용사 성공담 1기 오프닝 가능한가요? 그거 제가 보다가 하차를 해가지고. 마스터피스 가능한가요? 마스터피스? 저 신청하고 싶어요. 저 간 넣어도 될까요? 내가 뭔 잘하는?
비켜 비켜. 재환님이 먼저 오시기는 했는데 일반인 자식들도 알만한 그런 걸 선택하겠다는 혹 좋아하시게 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팬 서비스로 좋아하게 돼서 좀 더 나를 바라봐줘. 좀 더 쏟아부르는 사랑을 가득 담은 입맞춤으로 사로잡아 볼게. 좀 더 꿈을 보여줄게. 좀 더 마음껏 즐겨줘. 사랑을 가득 담은 스페셜 나이트 팬서피 해줄 거야. 감사합니다. 질투와 괴롭힘에는 절대 지지 않아. 바뀌지마. 실력으로 이겨줄 거야. 갑니다. 손을 높이 들고 좀 더 땀을 흘려가. 헤어져야 할 시간.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꼭 다시 일시 찾아주실 거죠, 주인님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약속이요. 약속이요. 아니 손님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다음 주에 못 오는데 약속해버렸어. 어떡해. 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야 너 잔한테 가야지 뭘. 아 둘 다 잔한테잖아. 화요일 날 온다고 했는데 우리 화요일 날 대식 날인데 어떡하지. 미친놈들이네 이거. 대식 날 기억해 기다릴 거야. 약속 어길 것 같지만 2주 뒤에는 돈 벌어서 올게. 사장님 이거 뭐 AC상 스케줄 어떻게 되나요? AC상 퇴근길 어떻게 돼요? 저희 퇴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 물어봐야겠다. 여기 여기 너 기다리는 진짜 손님들. 내가 봤을 때 젠틀바 끝나고 퇴근할 것 같은데? 근근바 끝나고? 근근바는 또 지나갔다. 여기 있다. AC상 다음 주 화요일 날 온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못 지킬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대박! 우리 엄청 큰 대회 가서 큰 돈 벌어오려고 하는 거니까. 아 진짜 AC장도 그거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기다려줘. 돈 많이 벌어서 개같이 바칠게. 진짜? 개같이 바쳐줄 거야? 응 AC 우리가 다 바깥다 바칠게. 진짜? 그러면 꼭 이겨서 돈 많이 벌어서 AC한테 바치도록 응원해드릴게요. 화이팅! 간발해! 난 AC의 노예야! 간발뜨니! 간발아주 카트뜨니! 독 잡아고 말 거야! 무서워. 잠깐 그건 좀 무서워. 간발의 작은 AC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거 무서운데? 분명 나와! 방세야 땅! 구매 나와! 박정수 땅! 레퍼드 나와! AC까지 땅! 낼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기운 얻고 갑니다. 당신 아이돌 맞아! 더 이상 애쉬짱에 여기서 잡아두고 있는 건 신세롭지 못한 면모인 것 같아. 플레이 얼른 가자. 떠나자. 우리 구질구질해서 찐따 새끼들로 할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지금 우리 달라. 새끼들이랑 달라. 띠리를 한 놈들이랑 달라. 2주 뒤에 돌아올게. 미백 파이팅이야. 2년 뒤에 보자. 자네 아이씨대로. Hey 거기 그래 자기와 만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하지. 봄을 깨우는 따사로운 햇살처럼 마른 들판에 내려오는 빗물처럼 나래칸에 지나고 나와. 망고랑 씨, 네. 고민이 있다네. 네. 저 푸시님 대표터 갔다 와도 돼요? 야 이씨. 사내 연애 괜찮나요? 사내 연애 가능하지. 플러팅 해봐. 가서 가서. 힘들어서 진짜 메이드 건드려야 되나 했는데 푸시님 보니까 돈 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망고랑 씨 가서 한마디 건네봐. 건네봐. 저 그 몇 살이세요? 저 26살입니다. 아, 그 네 그. 네? 뭐? 네. 어. 네? 아, 잘 들었어요, 노래. 아, 감사합니다. 애프터 나가세요? 두 분 연락 왔어요. 저도 네. 애프터. 진짜요?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있었는지.
빚이 많아서요 지금. 아니야 일로 와봐. 왕국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프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여자로 다가가야지. 여자로. 여자로? 어 이상형이 어떻게 나와 이런 거 보는 거. 이상형 이상형이야. 저 롤 잘하는 사람. 아 그렇구나. 아, 롤 레벨 23인데. 자 망구라 내가 긴 말 준 대로 해. 제 이상형은 뭐예요? 뭔데요? 예? 지금 뭐하는 거야? 말을 해. 너 혹시 공개 고백이잖아 이거. 야, 연애 안 해봤어? 애기야 나 챌린저야. 뺏긴다 뺏긴다 지금. 불씨님 저 사람은 롤 잘하는데 대신 달려있잖아요. 야 무슨 소리야. 맞는 말이긴 하지. 맞아 볼트랑 볼트 비교해봤자 색깔밖에 안 나온다. 뭐라고? 어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아니야 포기하지 마. 포기해. 아니 그 눈 밖에 눈 오는데 저기 네 애프터 가신대요? 안 되겠다. 망구랑 아바타 소개팅 한번 하자. 내가 나중에 아바타 소개팅 시켜줄게. 안 되겠다. 저도 연애할 줄 아는. 해봐 그럼. 다음에 올게요. 뭐야? 잠시 후. 망구랑 씨. 소식을 들었어. 어, 나 안 그래도 방금 애프터 하고 왔어. 진짜? 돈 내고 했어 설마? 40만 원. 꼬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꼬셔? 제발 꼬면서 말하는. 뭐 해봐야지 잘. 뭐 좋아하냐? 난 너 좋아한다. 아 지금 메모장 쓸게요 잠시만. 타로 보러 가자고 막 어디 보러 가자고 그래. 아 그러니까 너도 약간 좀 있게. 어, 방력 있게. 그렇지 그렇지. 가정한데 방력 있게 해봐. 밥 먹어. 솔직히 먹어. 다 해버려. 오시고 싶어? 일단 호시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디론가 영화를 찍고 오는 것 같아요.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지금. 그 정도야? 전반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빠졌네. 아니 근데 4일 동안이나 안 계시는데요. 본가에 간다. 그것까지 알았어? 아 그럼 많이 친해졌네. 아니 뒷조사 있어요. 아 물어본 게 아니라? 아 미친네. 아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봐야지. 근데 저 좀 상처받은 게 다음에도 불러주세요라던데요. 만나요. 그러니까 아, 돈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잘못됐네. 망구랑이 내가 언제 한번 파일럿으로 조종해줘? 뒤에서? 시나노 연애 조작단처럼 내가 디코로 통화하고 망구랑이 화면 본 다음에 코시코시게 한번 해? 저 픽맨님만 믿으면 돼요? 아이 그럼.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코시님 노래한대요. 잠시만요. 어 이거 할 때 알려주세요. 저 망구 거 도망할래요. 너무 재밌겠다. 코시님 일정이랑 물어봐서 한번 해야겠다 한번.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